해운대 미포에 있는 인스타 핫플 카페 랑데뷰. 영어로는 랜더뷰라고 하죠. 여기는 4층이네요. 여기는 6층. 4층이 없고 4층이 5층입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죠? 여기 문이 열려 있네요. 이렇게 외부로 야외 테라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포가 보이고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죠? 야외 테라스, 해운대 바닷가가 보입니다. 멋진 카페네요. 입니다. 이건 그레인 치즈케이크. 이건 레귤러 라떼. 이건 제주 오렌지 청 라떼. 카페 경화. 카페 경화.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 네,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단품으로도 파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이건 티. 콜롬보에 나왔대. 카페 경화. 예쁜 카페에서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미포 비치 트레인 역을 구경하러 갑니다. 사람 진짜 많네. 아, 여기를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라고 부르죠. 바닐라 시나몬 라떼.
소금빵. 부산 기장의 한옥 카페. 완전 한옥이네. 석가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런 등까지 완전 한옥입니다. 완전 한옥. 흑임자 아이스크림, 흑임자 젤라또. 와, 너무 예쁘다. 고풍스럽고 멋집니다. 내가 들어가는 입구죠. 야외 테이블하고 이렇게 단칸방, 여기서도 차를 마실 수가 있어요. 담벼락을 쭉 보면 또 다른 본체죠. 이 본체, 오른쪽은 본체, 이건 단칸방 대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